시골쥐와 서울쥐. 어느 날 서울쥐가 친구인 시골쥐 집에 놀러 갔어요. 시골쥐는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어요. 어서 먹게. 자네 위해 준비했네. 시골쥐는 보리, 콩, 고구마, 미랄 등이 가득 담긴 접시를 내왔어요. 아니, 이런 걸 어떻게 먹나? 난 좋은 음식만 먹는다네. 그래? 미안하네. 난 매일 이런 음식들을 먹거든. 이보게,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세. 서울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. 그래? 서울쥐는 시골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. 다음 날 시골쥐는 서울쥐 집에 놀러 갔지요. 깨끗한 식탁 위에 햄에다 치즈, 과일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어요. 우와, 정말 부럽네. 자넨 매일 이런 음식을 먹는 거야? 시골쥐는 먹음직스런 햄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. 바로 그때였어요. 덜컥 부엌 문이 열리지 뭐예요? 시골쥐와 서울쥐는 깜짝 놀라 쥐구멍으로 숨었어요. 잠시 후 서울쥐와 시골쥐는 살금살금 쥐구멍에서 나와 다시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주인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어요. 아니, 이 생쥐놈들이! 에잇! 서울쥐와 시골쥐는 부랴부랴 쥐구멍으로 도망쳤어요. 이보게, 난 그만 시골로 돌아가겠네. 시골쥐가 쥐구멍을 나서며 말했어요. 아니, 식사도 안 하고 벌써 간단 말인가? 하찮은 음식이라도 마음 편히 먹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았네. 나는 갈게. 시골쥐의 말에 서울쥐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. 시골쥐도 더 이상 서울쥐를 부러워하지 않았답니다.